네, 80년대 그 음악 잡지 보면은 다 팬더로 메탈 했었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보라 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패럴렐 유니버스가 나오기 전에 오히려 더 패럴렐 유니버스 같은 친구가 먼저 나왔네요, 예. 맥편에서. 사실 우리가 타임머신 시리즈죠. 팬더 기타를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팬더 기타에다가 조금 무리한 시도를 한게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의 모델들이 종종 종종 나옵니다만, 나옵니다만. 근데 뭐 이건 그래도 그럴 수 스탠다드니까 있어요. 이럴 수 네,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네, 뭐 험버커 받고 플로이드 로즈 얻는 게뭐 나쁜 짓은 예, 아니죠. 그렇죠. 네, 뭔가 괜히 안 어울리는 옷 입은 것 같은 그런 좀 어색함이 살짝 있습니다만, 또 막상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괜찮은 경우도 많아요. 예, 뭐. 약간 어색하지만 아니, 충분히 뭐야, 용인할 수 그건 뭐. 있는, 네, 그런 기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예 텔레에다가 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스펙 변경을 해놓은 존5 같은 그 모델도 사람도 있었기 있고, 때문에, 네. 사실 뭐 험버커의 플로이드 로즈 별로 이상하지 않다 예. 아, 생각합니다. 별로입니다, 이거. 네, 110만, 111만 원의 가격 갖고 있네요. 할인 적용한 가격이 권속가는 138만 원이고요. 네, 그래서 플로이드 로즈의 4패로 올라간 모델 맥펜입니다. 맥펜 스탠다드죠? 그렇습니다. 98cm 정장 가지고 있고요. 두께 44 플러스 2mm로 약간 1mm 두껍습니다. 바디가 12플랫 뒤뚤레는 73mm로 굉장히 컴팩트해요. 그 거기다가 샤벨스 같아요, 샤벨스. 네, 무게는 또좀 상당히 묵직해요. 무겁고요. 네, 뭐 도대체 스펙을 예측할 수가 없는, 일관성이 없는 그런 숫자의 조합을 가지고 있어요. 네, 바디 엘더 메이플 모던 C쉐입 4개 4패로 지판, 네, 스탠다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의 42mm 너트, 그리고 지판 공률이 9.5인치 241mm 반지름이고요. 21 미디엄 점보 프렛의 648mm 스케일 길이, 블랙탑 험버커,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들과 넥쪽에는 스탠다드 싱글 코일 스트랩이고요. 네, 마스터 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 그리고 플로이드 로즈 스페셜 더블 락킹 2 포인트 트레몰로, 그리고 바디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4개 우레탄 버니쉬. 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뭐 플로이드 로즈가 우리가 요새 그 아밍을 할 때도 이렇게 잠그는 거 사실 되게 오랜만에 예, 봐요. 우리 그렇죠. 푸꺼 꽂히는 거 푸고 요새 고치는 게 거의 많지. 많이 보는데, 이렇게 네, 아예 따로 이 예. 볼트너트 따로 있는 요 모델 해가지고 이거 오, 잠궈 갖고 쓰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요거 여러분들 이거 꽉 잠그시면은 이게 딱 이렇게 서 있어요. 예. 같은 자리에다 고정시켜 놓으실 이렇게 수도 서 있어요. 있거든요. 예. 네, 뭐 클론으로 잠겨 자기가 원하는 그런 텐션으로 맞춰놓고 쓰기 좋은 그런 모델입니다. 네, 저는 보통 이거 좀 클로 놓고 이렇게 휙휙 돌게 예, 하거든요. 그게 좀 멋있어요. 네, 그픽 네, 덜렁덜렁 이거. 덜렁덜렁하게. 그렇습니다. 자, 뭐 바로 무게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너무 조금 썼나 봐. 아, 저 다시 쓸래요. 8.8kg요? 아니, 이게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데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네요. 5966. 네, 다 기타 전도수로 쓴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힘이 없어서 아까도 택도 없이 틀렸죠. 5966인데, 아이고. 66이 맞을 것 같아요. 오, 우와, 7호. 굉장히 많이 예, 나가네요. 맞추셨네. 7호. 네, 아까 거는 엄청 가벼운데 무겁게 썼고, 이번 것도 엄청 엄청 무거운데 무거운데 좀 덜 전혀 못 썼네요. 맞췄네요. 네, 뭐 있다고요? 오늘 둘다 무게감이 뭐 굉장히 별로네요. 3.75. 어휴, 소리는 그래도 그 맥펜 스탠다드 소리가 납니다. 앞에 겹. 지금 험버커 사운드였나요? 싱글 코일이었는데 예, 그랬어요? 와, 인전 보컬. 왜 이렇게 무거워 사운드가? 이만해요, 중저음이. 와, 저 싱글 쳤을 때 이미 험버커인 줄 알았어요. 어우, 험버커 소리가 이렇게 독하네요.
써봤던 팬더 기타 중에 중저음 제일 세네요. 네, 제일 센 것 같습니다. 팬더에다 놓고 크런치 박스. 거의 지금 클린톤 자체가 개인 부스터처럼 먹어요. 예, 개인 부스터가 굉장히 됐습니다. 강합니다. 마샬 개인이고요. 한 8에다 놓고 쳐보죠. 뭐. 네. 개인 파. 네, 여기다가 TS9 한번 섞어볼까요? 특유의 꺼끌꺼끌한 그런 감성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저음 이만하고요. 다루기 쉬운 톤은 아니에요. 네, 강렬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강렬한 또 반주에다가 묻혀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오늘 아주 메탈 난리 났네요. 네. 가끔 이럴 때도 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네. 선생님 아주 격렬한 아밍 플레이. 네. 네, 거의 뭐 암을 뽑을 정도로 지금 쳐주셨는데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기타는. 네, 네, 지금 선생님이 쓰신 것처럼 쓰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싱글 소리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좀 별로고요. 네. 이 험버커 블랙탑 험버커가 네.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랙탑 험버커의 강렬한 사운드를 선생님처럼 격렬한 아밍을 통해서 뿜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싱글 쓰시려면 이렇게 코러스 같은 거 섞어서 네. 그냥 쓰기에는 너무 좀, 커요. 네, 커요 진짜. 너무 거칠고 약간 살짝 좀, 뭔가 네. 재단이 좀 필요한 네. 그런 사운드였어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보셨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2151화의 쉑터의 TSH-1B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마츠님, 오늘 선물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이누님께서 처음 보는 닉네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전에 한 번 더 같은 닉네임으로 선물 받았었습니다. 아마 제가 관심 있는 기회만 드문드문 댓글 달아서 착각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도 괜히 저 때문에 다른 분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리실까봐 이실직고 해봅니다. 아, 이렇게 야, 마음이 선한 분이 계셨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기타 할로우바디에 빅스비 달린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에피폰 와일드캣의 배다른 형제를 보는 듯 하네요. 그렇죠. 네, 와일드캣은 튜닝 문제가 좀 있는 편인데 에피폰 해외 포럼에서 알아보니 브릿지를 롤러 브릿지로 교체해서 해결했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너트 교체까지 하면 더 확실히 해결된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흐흐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줄평, 노엘 갤러거처럼 과격한 빅스비 아밍을 꿈꾸십니까?
꿈은 꿈으로 남겨놔야 아름다울 때가 있답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네, 마치님 뭐 한줄평도 잘 써주셨고 거기다가 이실직고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헷갈려서 또 받는 것도 그것도 그냥 그것도, 뭐 댓글 다는 자기 운이죠. 네, 운이 좀. 네, 뭐 저희가 또 한줄평 많이 달아주시면은 또 선물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팬더로 메탈합시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팬더로 메탈합시다. 알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지금 다른 최근에 했던 그런 팬더의 하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중점이 굉장히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네, 그 중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초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너무 과해서 오버해버릴지 그쪽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선생님 시연 아까 보셨죠? 네. 메탈은 선생님 오늘 시연처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기타가 요즘 플레이드 로드가 참 인기가 없는데 이거 해보면 참 재밌는데. 네, 그렇죠. 줄이막 이렇게 무텐션까지 갔다가 딱 올라오고 그렇죠. 그거 막 무텐션으로 푹 내리신 다음에 네. 이제 뱅킹하면서 올려보는 그런 재미죠. 자, 소주 되네 그냥 몇 대. 7.5, 7.5.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좀 그 과한 스펙이 조금 디테일이 좀 떨어져요. 네. 뭔가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그냥 네. 막 밸런스를 생각하지 않고 좀 갖고 온 느낌이랄까? 네. 좀 그런 느낌 좀 들어요. 5,000원짜리 한식 뷔페 같아요. 네. 배는 부른데 약간 뭘 먹었는지 네, 모르겠는 네, 그런 느낌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요 험버커와 요 프레드로즈 네. 요 유닛은 아요 아주 돈값을 하고도 남습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그날의 메인 메뉴, 메인 제육볶음 메뉴, 같은 제육볶음 같은 거 네. 근데 여기가 무슨 메뉴인지 모르겠어요. 당면 뭐 이런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오늘 HSS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드디어 네, 패럴렐 유니버스 평행 우주 기타들이 옵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실 거예요. 딱 봤을 때 아닌데 막 이럴 수도 있죠. 뭐 어디가 바뀌었지? 막 이럴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패럴렐 유니버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이 이 시리즈에 대한 어떤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덜한 애들부터 올렸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저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재즈 마스터의 텔레박을 예, 예. 거기다가 막 뭐 멀쩡한 데다가 구멍 뚫어 놓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올 건데 오늘은 그냥 뭐 평범합니다. 네, 평범한 평행우주 패럴렐 유니버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아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